안녕하세요. 플루트 연주를 할때 떨리시다는 분들이 있었어요. 그 플루트 연주할 때안 떨리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했거든요. 여러분,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루트 연주를 하기 전에 왜 이렇게 떨릴까? 떨려서 청심환 먹고, 네. 뭐 어떤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저의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. 자, 첫 번째입니다. 자, 플루트 연습이 제대로 되면 떨리지 않습니다. 네, OX. 네, 여기다가 X 하신 분들은 아마 본인이 정말 연습을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. 근데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. 네, 그럼요.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정말 제대로 정확한 연습이 돼 있으면 연주회 때 절대 떨리지 않습니다. 네. 사람한테 떨린다고요? 사람 앞에서 내가 정말 준비가 완벽한 모습을 보이는데 뭐가 왜 떨려야 돼? 말이 안 되죠.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을 정말 정확하게 해놓는 게첫 번째로 중요하고요. 두 번째입니다. 두 번째는요, 내 몸을 좀 펼쳐주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좀 펼쳐주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떨리는 게더 떨립니다. 그래서 살짝 더 이렇게 해주시고, 고개도 살짝 이렇게 들어서 약간 거만한 듯한 표정, 자세. 네, 그런 자세에서 하시면 자세에서만 오는 것만 봐도 자신감이 넘치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 덕분에 네, 떨리는 게 없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연주에 들어가기 전에 다리를 좀 풀어주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예, 여러분들 안 보이시잖아요. 이게 앉았다, 일어났다를 좀 해주시고, 아니면 다리를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예, 다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이렇게 좀 하시고, 그리고 실제 연주할 때도요. 연주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살짝 이렇게, 아이고, 이렇게 하니까 안 보이네요. 살짝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뭐 이런 식으로 연주하는 거죠. 이렇게. 예. 그렇게 하면서 연주를 하면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.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런 분들이 있고, 다리에 힘이 너무 이렇게 해서 힘이 풀려서 그런 분들이 있고, 덜덜덜덜 떨려서, 그리고 입술이 떨려서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 앞에 상황들은 입술이 떨려서까지는 해결이 못 돼요. 근데 일단은 모든 상황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떨린다 하는 거는 내몸 자체가 떨려서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. 손가락이 떨려요. 뭐 팔이 떨려요. 이런 분들은 본인의 자세와 그리고 아까 다리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라 했잖아요. 그런 부분들에서 좀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입술의 떨림. 제가 입술 떨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거든요. 예, 여러분들 입술 떨리는 이유 예, 한번 보시면 좀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좀 보시기 바라고요.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입술을 너무 이렇게 힘을 주면 그래요. 입술 너무 힘을 주면 입술이 떨려요. 그리고 너무 힘이 빠져 있으면 또 입술이 떨려요. 둘다 그렇죠, 그죠? 입술 너무 힘을 빼도. 그래서 그 떨리는 이유를 이렇게 잡고요. 떨리지 않도록 예, 자꾸 연습을 좀더 예, 정확하게 연주를 하시게끔 이렇게 해놓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 떨지 마시고요. 그냥 즐기세요. 어차피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. 여러분들보다 플루트를 못 불어요. 어차피 그래요. 그러니까 그냥 이제 편안하게 연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.